창두의 마지막 날이고 실리코 클래스 통해서 라오 선생님이랑 돈천 항상 서포트해 주시는데요. 네, 동균 씨랑 같이 너무 고생하시는 이제 우리 카메라맨 즐거운 시간 가졌고요. 오늘 이제 저희가 만든 음식들 이 앞에 지금 같이 시식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 사천요리의 주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하자오고요. 두 번째는 두반장이에요. 세 번째는 두치인데 블랙빈 소스와 두반장과 하자오와의 조화하고 그 다음에 감미료와 당도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조화가 이 사천요리의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자오를 어떤 걸 쓰느냐, 두반장은 여기서 직접 집집마다 이제 만드는 두반장이 있고 또 공장에서 법용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두반장 선택, 두치를 어떤 식으로 발효시킨 두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천요리의 풍미와 향을 갖다가 더 이제 리얼하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. 이러한 모든 걸 가지고 나와빠빠가 고객들과 더욱더 공감하고 서천의 문화와 향신료를 공유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끔 계속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차내 있는 필요한 향신료를 갖다가 많이 구입을 해서 매장으로 가지고 갈 거거든요.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나와빠빠 콩쿠셰프의 빠빠TV 또 함께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拜拜。拜拜。拜拜。拜拜。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.